오늘 선거일을 맞아서 타운에 마련된 각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한인 유권자들이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의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이 몰려 이번 선거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투표소가 설치된 민족학교에는 투표소가 문을 열기 전부터 수십 명의 유권자들이 줄을 서 기다렸으며 출근 시간을 이용해 한 표를 행사하려는 중장년층 한인들의 모습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LA 한인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도 한인 등 지역 유권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꾸준히 찾았습니다. 한인회 측은 아주 젊은 층은 발길이 뜸한 편이지만 30, 40대 직장인들의 모습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고령층은 상당수가 미리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한인 유권자들 중에는 미처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투표장에서 관계자들에게 문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투표소 관계자들은 한인 유권자들이 11가지 발의안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오기는 어렵지만 공립학교 교육을 위해서 세금을 인상하는 발의안 30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타운 내에서는 동양선교교회와 서울국제공원, 나성한인감리교회 등의 투표소가 마련됐는데 이번에도 투표 장소를 제대로 몰라 헛걸음을 하거나 임시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투표 당일 아침까지도 자신의 해당 투표소가 어딘지 몰라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중장년과 노인층의 선거 참여도에 비해서 여전히 젊은 층의 참여도가 크게 떨어지는 점, 또 투표 장소를 막판까지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점 등이 이번 선거에서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KTN 뉴스 정현호입니다.